자랑해 보살 보인다리 보인다 들어와요. 아 쟤 또 어떻게 땡하냐 진짜 미치겠다. 어떤 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11살이고요. 김현민이요. 9살 김현성이에요. 현성이? 저희 면 뽑는 거 자랑하려고 왔어요. 어? 면을 뽑을 줄 알아요? 네. 스타로요? 네. 어? 어디서 배웠어요? 아빠한테서 배웠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요? 중국식 요리요. 근데 진짜 가늘게 이렇게 뽑아요? 네. 이게 되게 민감한데, 습도랑 이런 거에. 야, 이게 팔이 쭉쭉 치는 건데. 자, 그럼 준비됐어요? 네. 천천히 해도 돼요? 네. 화이팅! 시작해주세요! 니, 보이, 로이, 심, 주, 거, 보이, 암. 귀여워. 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좋아. 진짜 이 두 친구가 중국집 하면 대박 나겠다. 와, 그래도 그렇죠. 야, 이게 오 손가락 피는 거예요. 오. 자, 이제 쪼개기 시작합니다. 오, 오. 귀여워. 현성이 너무 귀여워. 팔이 짧아가지고. 오! 슬슬 나와요. 오! 자, 이제 이게 왜냐면 면의 개수거든요, 사실은. 야. 귀여워. 짜장면 면발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금요. 오, 형아는 지금 하나 더. 이거 잠깐 가서 대기할 게 있어요. 대기할 게 있어요. 이거 형아는 이거는 지금 잔치국수면인데 뭐예요? 잔치국수면처럼 뽑았어요 지금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면 뽑는 걸 배웠어요? 2개월 전에요. 2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거 뽑는 걸 배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심심해서 아빠한테 숱하면 배운다고 했는데 나름 재밌어서 열심히 했어요. 와, 아빠가 잘 알려주셨어요? 네. 야, 2개월 배웠는데 이 정도면은, 어? 현민이 이 다음에 꿈이 뭐예요? 요리사요. 요리사? 어떤 요리사 되고 싶어요? 중식이요. 아빠를 이어받아서? 네. 저는 가수였는데 이제 최고의 요리사가 돼요. 왜? 가수하지 왜요? 요리사 하면서 가수하면 되잖아요. 아빠가 면 뽑는 게 너무 멋있고 해가지고. 현성이 가수가 되고 싶은 노래 잘하겠네? 네. 노래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어떤 노래 잘해요? 무조건이. 무조건. 무조건 한번 해봐. 자. 1, 2, 1, 2, 3, 4.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 짜짱짱. 이야. 우리 두 친구가 만든 면으로 만든 짜장면. 현민아, 수타면이랑 기계면의 차이는 뭐예요? 탄력과 쫄깃쫄깃함이 달라요. 아유, 이놈 머리 아주.
아, 여자분들이 이게 힘드시겠어요. 이거. 여잔 거 알아요? 어? 누나 여잔 거 알았어요? 누나 여잔 거 알았어요? 아니요, 남자 같았어요. 여자야. 우와, 진짜 탄력이 있네요, 면이. 쫄깃쫄깃한 게. 우와, 진짜 탄력이 있네요, 면이. 아, 면 힘들어. 아, 탄력 있어요. 찹쌀 같아. 잘. 분위기 쫄깃쫄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나중에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네. 그런 진짜 달인 되세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자랑 성공!